유튜브로 외국인과도 자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브뚜깡입니다. 올드위크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해외 댓글 확인 및 외국어로 댓글 대기란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쇼츠 업로드하거나 유튜브에서 활동하다 보면 해외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작성한 댓글을 한국어로 확인하고 해당 외국어로 댓글을 달아 소통하는 방법과 추가로 유튜브 알림 설정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유튜브 댓글 알림 확인 및 해외 댓글 확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폰 기준인데요. 저희 휴대폰은 캡처 화면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홈화면인데 위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보일 겁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유튜브 아이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유튜브 스튜디오 아이콘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앱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두 개가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하얀 건 유튜브고요. 빨간색으로 된 육각형은 유튜브 스튜디오 앱입니다. 자, 이때 상단바를 이렇게 내려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런 화면이 뜰 텐데 위에 보면 유튜브 댓글에 대한 내용이 떠 있고요. 밑에 보면 유튜브 스튜디오 내용이 동일한 게 떠 있습니다. 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유튜브 스튜디오 앱에 대한 건데요. 댓글은 동일한 거니까 요거 눌러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어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짧은 댓글이기 때문에 그냥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아요나 뭐 하트는 달 수 있겠지만 댓글을 달기 좀 어렵습니다. 영문이 긴 경우에도 이해하기도 어려울 부분도 있고요. 어떤 영상 때문에 댓글을 달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상까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알림으로 볼 수 있는 유튜브 해외 댓글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홈화면 다시 간 다음에 이번에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종 모양 아이콘 있죠? 알림인데요.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아까 확인했던 댓글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댓글이거든요. 요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요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오긴 하는데 요번에 보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영상이 있습니다. 제목도 알 수 있고요. 어떤 영상인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눌러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쇼츠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화면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자, 보시면 좋아요, 싫어요, 댓글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댓글이 영어로 되어 있죠. 요런 경우 눌러서 들어가면 댓글이 있는데 업데이트가 늦은 경우에는 댓글이 있는데 댓글 숫자가 표시가 안 되는 경우 있으니까요. 당하지 말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댓글 달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보면 한국어로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림에서는 볼 수 없지만 영상으로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은 외국어는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안 한다는 음식이 나오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더라도 80% 이상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는 원본보기 누르게 되면 다시 외국어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바로 좋아요 누를 수 있고요. 하트도 누르고 자, 대댓글 할 수 있겠죠. 댓글 누르게 되면은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뭐 땡큐 뭐 해버 나이스 데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해서 누르면은 댓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걸 이렇게 댓글을 달자마자 다시 또 알림이 왔는데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자, 이분이 저한테 다시 좋아요를 누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알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유튜브 알림 설정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앱 들어가신 다음에 상단 보시면 종 모양 아이콘 알림 있죠.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요. 우측 상단 보시면 점 3개가 있을 겁니다. 누르시면은 설정이 있고요. 자, 들어가서 보시면 1번부터 쭉 내용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알림 들어가시면은 모바일 알림이라고 뜨면서 모바일상에서 설정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예약된 알림 요약이라고 있는데요. 모든 알림을 오후 7시에 1일 요약으로 알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쭉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키게 되면은 자, 오후 7시에 한꺼번에 알림이 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시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알림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끈 상태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시 요 부분을 누르게 되면 글자를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게 되면은 자, 전송 시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8시로 바꾸겠다 하면 움직여서 바꾸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채널 설정 보겠습니다. 여기를 탭하여 구독한 각 채널의 알림 설정을 관리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내가 이때까지 그 구독 시청했던 채널들이 가나다 순으로 쭉 나옵니다. 자, 알림이 어떻게 되는지 쭉 나오는데요. 하나 눌러서 보시면은 전체 알림이 있고요. 맞춤 설정이 있고 없음이 있습니다. 보통 맞춤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체를 하게 되면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맞춤 설정을 많이 하는데 편하실 대로 설정하시고 자,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설정하는 방법인데 저같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도 업로드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 채널의 활동, 내 댓글에 달린 답글, 멘션, 공유된 컨텐츠를 활성화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껐습니다, 저는. 자, 특별하게 제품 업데이트나 TV로 시청하기, 소리와 진동 사용 안 함은 다 활성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구독한 사람들 내용 보고 나한테 원하는 영상만 좀 보고 싶다, 그런 알림을 보고 싶다는 분들은 구독, 맞춤 동영상, 추천 커뮤니티 게시물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좋겠죠. 이번에는 유튜브 해외 댓글에 외국어 번역하여 댓글 다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림 내 해외 댓글이 있겠죠. 쭉 있을 텐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댓글이 좀 긴 경우에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게 낫겠죠. 자, 동일한 방법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영상 아이콘 눌러서 자, 영상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댓글 누르겠습니다. 자, 밑에 한국어로 번역 있겠죠? 자, 번역을 해봤더니 자, 고기 이상한 조각입니다. 뭐 고양이 고기냐 개고기냐 이런 식으로 써서 좀 불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 이거는 돼지고기다 라고 단답형을 보냈더니 바로 또 댓글이 날라왔습니다. 자, 자세히 보기 누른 다음에 내용을 또 한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 이 내용 농담이다. 난 요리사인데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서 넣었으니까 화내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면 또 바로 또 댓글을 달아줘야겠죠. 자, 긴 댓글을 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맨 하나에 있는 홈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홈으로 나간 다음에 구글 크롬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다가 농담인지 알고 있습니다 번역이라고 해서 검색을 눌렀더니 농담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영문으로 번역한 게 바로 뜹니다. 그럼 이 글을 약간 변경하겠죠. 또 화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좀 쉬운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자, 복사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야겠죠. 번역이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최근에 버튼 있죠. 왼쪽 하단에 버튼을 누른 다음에 유튜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방금 봤던 댓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보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기를 누르셔서 답글을 누르신 다음에 자, 1초간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붙여넣기라는 항목이 뜨게 되는데요. 이걸 눌러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나왔고요. 이렇게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유튜브 해외 댓글 확인 및 외국어로 댓글 다는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영상의 해외 댓글과 쇼츠 댓글은 동일한 방법으로 번역 및 댓글이 가능합니다. 제가 쇼츠 기준을 설명드렸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뭐 먹는 거나 간단한 것들은 댓글을 다는데 뭐 긴 영상 같은 경우는 외국어 자막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어 댓글이 많이 안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유튜브 앱에서 직접 외국어로 번역해서 댓글 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유튜브 스튜디오 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별도로 설치하면은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알림 설정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설치해놓고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